오목가사리라고 바다에서 나는 건데요. 지금이 딱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게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장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화장실에 잘 가니까 배가 쏙 들어가요. 4월부터 6월까지 바다에서 채취하는 우뭇가사리는 해초답게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장활동을 원활하게 도와 변비 해소에 효과가 좋다는 탱글탱글한 식감의 우뭇가사리. 고소한 콩국물과의 조합은 정말 찰떡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 재료가 남았다는데요. 건강 미인이 즐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설탕이에요? 콩국에 역시 설탕이죠. 아유, 아니에요. 이거는 시서스예요. 시서스. 아, 시서스구나. 운동을 할 때도 습관처럼 시서스를 챙겨 먹었던 건강 미인. 고대부터 약용식물로 사용됐다는 시서스는 건조하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식물인데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중 감량 후 유지를 위해 꾸준히 챙기고 있는 시서스는 구수한 맛 덕분에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먹는 양을 줄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요요 없이 체중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강 미인. 우와, 한 그릇 싹싹 비우셨네요. 잘 먹었다. 시서스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스트레스 없이 관리 중이랍니다. 폭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시서스를 먹어주면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뱃살은 한순간 방심하면 금방 찌니까 꾸준히 먹으면 좋아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 시서스 섭취를 통해 탄탄한 복근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 미인. 앞으로도 장수상회가 응원할게요. 진짜 부러워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허리둘레가 5cm가 늘어나면 이제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는데 건강미인은 5인치를 줄였어요. 진짜 대단하네요. 야, 건강도 건강이지만요. 전 저 짤룩한 저 개미 허리 너무 부러워요. 저도 옛날에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주변에서 이 시서스 많이 들었어요.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주는 식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서스는요, 5000년 역사를 지닌 고대 인도의 전통 의학 서적, 뭐죠? 아유르베다. 이 아유르베다에도 약용 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요, 해외 여러 곳에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인정을 받았고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말이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